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스커바나 코리아사 주식회사 경진일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고영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허스커바나 체인톱 조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께서 체인톱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박스째로 배달해 오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인톱 몸체요. 그리고 가이드바, 그리고 체인, 이거는 가이드바 바카바입니다. 먼저 기계를 꺼내면요, 기계에 체인 브리케가 걸려 있습니다. 체인톱 조립을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체인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합니다. 똑하고 브레이크가 해제됐습니다. 이제 체인 조립을 위하여 크러치 카바를 빼야하는데요. 먼저 바너트를 풀겠습니다. 리프트라고 써 있는데요. 레버를 제껴서 돌려줍니다. 브레이크가 해제되면 카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카바를 연 후에 하얀색 포장재는 버려주십시오. 이제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가이드바를 뗍니다. 그리고 체인을 뺐습니다.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바에 이큰 구멍은 바 조절 핀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이 적은 구멍은 오일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먼저 가이드바를 체결합니다. 이럴 때 체인을 체결하겠습니다. 체인은 동그랗게 펴서요. 날카로운 부분이 앞쪽을 향하게 조립을 해야 합니다. 먼저 기어 부분을 조립하시고요. 바 위, 그리고 바 앞, 바 밑에를 제일 마지막으로 체결합니다. 조립 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바 조절 핀이 있습니다. 이 검정색 바 조절 핀이 조절 핀 구멍으로 일치되게 조정해 줘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어를 돌려서 조절 핀을 전후진 할 수, 시킬 수 있습니다. 구멍이 일치되면 카바를 씌우고 바너트를 살짝 조여줍니다. 단단, 꽉 조이지 마시고요. 살짝 조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어를 돌려줍니다. 체인이 느슨하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돌립니다. 살짝 돌려서 다시 체인이 처지면 다시 돌려줍니다. 인장의 강도는 조립 시약 1cm 정도 들리게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인장의 강도가 충분히 조정됐으면 너트를 단단히 조여 주십시오. 너트를 손바닥으로 밀어서 단단히 조여 주셔야 풀리지 않습니다. 이상 조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허스크바나 체인톱 조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